23장이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가지요. 재활법어 지연은 능부종호와 계지위귀니람. 손여지연은 능무열호와 역지위귀니람. 열이 불력하며 종이 불개면 오말여지하야 이의니람. 법어자는 정언지야오 손언자는 아니도지야람. 역은심 기서야라 법어는 인소 경탄구로 필종이나 연이나 불계즉 면종이요 손어는 무소 괴오구로 필열이남. 연이나 불력즉 우부족이 지기 미의지 수제야람. 양시발 법어는 약맹자 논행 방정지류이시야오. 손어는 약기논 호화 호색지류이시야님. 어지 불달하고 거지 불수는 유지가야 허니와 기혹 유언즉 상석이 기능 개혁의님. 종차열의 불개혁언즉 신은 종불개혁야이님. 수성인이라도 기여지하제야함. 오늘 읽는 글은 정말 참 어려운 자리예요. 뭐가 어렵냐면 실천하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보세요. 재활 법 어지언은 이 법으로 어지언 데리고 하는 말은 즉 법대로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딱딱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 해서 법도에 맞게끔 말을 하는 것은 능부종호와 능히 조칠종자죠. 조침이 없겠는가. 내가 잘못한 걸 바로 지적해서 당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요 라고 말할 때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계지위균이라 그것을 고치는 것이 귀할지니라. 바로 지적해주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고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손여지연은 이 손자는 겸손할 손자인데 겸손 즉 겸손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직설적으로 그렇게 쓱 돌려서 사실은 잘못했는데도 예, 잘한다. 그래라 다음에 또 저 잘해라 이렇게 하면은 저기 실제 잘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듣기 좋게 그렇게 하는 말이 손여지연이에요. 그러니까 완곡하게 이끌어서 이렇게 하는 말은 능무열호와 능히 기뻐함이 없겠는가. 즉 듣기에 거북하지 않은 점이 거북하지 않을 것 아닌가. 듣긴 참 좋을 것 아닌가. 역지위기니라. 문제는 그것을 역자는 연역한다 해가지고 왜 저런 말을 했지? 아,
왜 그랬을까? 그 홍금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역지거든. 연역해 가는 것이 귀함이 될지니라. 열이 불력하며,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로 알아듣고 좋게만 받아들이고서 연역해 가지 못하며, 종이 불개면, 직설적으로 말하니까 따르긴 하는데, 마음속에서 참으로 고치지 못한다면, 오, 말 여지 하야 이니라. 말자는 없을 말자를 해석해 보자고요. 나는 여지하. 여지하는 그를 어떻게 할지 없을 뿐이로다. 난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사람을 상대로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못 알아듣는 척하고 아예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말을 붙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든 뭐하든 그건 관여할 게 없고, 두 번째는 내가 직설적으로 말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는 딴짓하는 거 있죠. 안 고치고. 그런 경우, 그게 바로 법어지어는 능무종후와 그 구절이고, 또 부드럽게 이렇게 편안하게 아, 그 사람 알아듣기 좋게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그 사람 알아들은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를 찾아보고 원인을 고쳐야 나가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는 사람은 공자인 내 입장에서도 어찌할 수 없다. 손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법어지연이라는 것은 법대로 어지언 그 사람과 더불어서 말하는 것. 제가 어짜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언짜는 그냥 하는 말이고 어짜는 누구한테 말을 건네서 사람하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어지 되겠잖아요. 법대로 법도에 있는 말로서 데리고 말을 할 때는 너 잘못됐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한단 말이지 대답은. 그러나 실질로 고치는 게 중요하고, 또 손여지어는 손자는 이게 손순이라고 번역을 해요. 부드럽고 유순하게 손순으로 더불어 말하는 것은 기뻐하긴 하겠죠. 다 조언하겠지만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석을 한번 풀어보죠. 법어자는 법도로 말을 하는 것은 정언지하오. 정은 바르게 그런 뜻이니까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 정자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손언자는 손언이라는 것은 완이 도지하라. 완자는 완곡하다 할 때 완자지요. 완곡하게 토지 이끌 인도할 도자니까 완곡하게 이끌어주는 말이다. 사람을 혼낼 때도 이 두 가지가 딱 있잖아요. 아주 딱 하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해서 그 사람 마음을 풀어놓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역이라는 그 글자는 심기서야라. 그 서자는 실마리 서자예요.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 찾아보는 것이 역이다 이거죠. 법원은 법원이라는 것은 인소경탄고로 필종이라. 이 법도에 탁탁 맞는 그런 말은 사람들이 공경하고 꺼릴 탄자죠. 꺼리는 바이기 때문에 필종이나 반드시 따르기는 하나. 연이나 불계 즉 면종이이. 이 면종 두 글자가 참 중요한 글자예요. 고치지 않는다면 면종복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안전에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배반할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면종복배인데 여기 면종이 그런 말이에요. 내 앞에서는 예 하겠습니다 하지만 면종이래. 앞에서만 따를 뿐이다. 손어는 무소괴옥으로, 이 괴자는 어긋날 괴자고 오자도 거스릴 오자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기분을 손상시키지 않는 거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긋나고 어기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필열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드시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풀력, 즉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까? 그걸 이렇게 실마리를 하나하나 찾아가 보지 않게 되면 우부족이 지기 미의지 소재라. 미의라는 말이 있지요. 은미한 의도. 드러나지 않은 의도. 그렇게 되면 좋기 그 미의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장차 이제 우리 김쌤도 그러시고 박쌤도 그러시고 나중에 춘추라는 책을 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춘추는 전부 미의잖아요. 절대 드러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역사를 읽어내야 된다는 게 춘추 필법을 읽는 거거든요. 쉽진 않지만 분명히 그 미의가 있다는 거죠. 거긴 이제 포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자님께서 포상하고 폄하하고 그 똑같은 나라의 임금이 일을 해도 어느 때는 이치에 맞을 때는 포상을 하고 이치에 맞지 않을 때는 폄하를 하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춘추필법이라는 걸 조금 언급을 하면요. 똑같이 제나라 환공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고 할 때 제나라 환공이 옆에 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명분이 바르고 그 전쟁이 타당성이 있으면 제환공이 뭐뭐 했다 해서 환공 공자까지 다 붙여져 버리고 그리고서 똑같은 제환공이 하는 일인데도 일에 합당하지 않고 명분이 서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면 자기 욕심 때문에 한다면 뭐라고 쓰냐면 제인이 제환공이 아니라 제나란 놈들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썼어요. 그게 바로 필법이거든요. 춘추필법이라는 건데 그 미의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 여자리는 환공이라고 해줬는데 왜 그럴까? 이 일이 왜 그 당시 합당할까? 그리고 여기는 왜 제인이라고 했을까?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미의거든요. 근데 이제 춘추를 책을 쭉 보면은 금방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 미의를 찾아서 글을 정말 지금 말하면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제2차 논술 답안지처럼 써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동네 박의예요. 여동네 여조겸이라는 분이 춘추의 그 의도를 미의를 찾아서 논술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탁탁탁 써가지고 모범 답안, 즉 송나라 때 그 모범 답안을 만든 책이 동네 박의예요. 재밌어요.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그 손여지어는 그 미의의 소재를 찾아야 되는 거고 법어지어는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양시왈 법어는 예를 들은 거예요. 법어는 약, 맹자, 논, 행, 왕정지류, 시아오. 맹자가 그 행, 왕정지류, 왕도정치를 행해야 됩니다라고 논한 그런 자리들이 맹자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 류가 직설적으로 한 말이라 이거예요. 이치적으로 바로 왕도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고 손어는 맹자하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손어는 약기 논 호화 호색지류 시아니. 그가 즉 맹자가 호자 거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좋아할 호자예요. 화는 이게 재물 화자거든요. 그 맹자 공 그 뭐야 양의 왕 핫장부터 그 다음에 공순추장 있는데 거기 삼장 맹자 3장, 4장쯤에 가면 거기에 계속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거기에 보면 임금이 재물을 좋아한다 라고 하니까 아이고 임금께서 재물을 좋아하셔야 되지요. 임금이 재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백성이 굶어 죽지요.
임금이 재물을 좋아하시려면 모든 백성들도 같이 재물을 좋아해서 여민동락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이제 듣기 좋은 말로 풀었고, 또 호색이라고 할 때 색자는 이게 여색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 자리도 그랬어요. 이게 임금이 그 실토를 했어요. 난 여인이 좋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해야지요. 다 임금께서 좋아하시고 짝이 없는 젊은 남녀들을 전부 짝을 맞춰서 좋아하게끔 만들어주셔서 이 나라의 호랩이 장가목간 노천각이 없게끔 해줘야 되지요. 그렇게 이제 말을 듣기 좋게 해줬던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손원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런데 맹작 다 읽어보면은 그 임금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고 고치질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어지 불달하고 부달하고 거지 불수자는 유지가야원이와 어지 부달 그와 그를 데리고서 말을 하는데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부달이겠죠? 데리고 말을 하는데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거지 불수 완강히 거절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유지가야원이야 오히려 가하거니와 그 사람은 말할 거리가 없거니와 그 말이에요. 기혹 유원즉 상 서기 기능 개혁이니 그 혹 유원 깨우치게 되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고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이 나중에 혹 깨우쳐줬을 때 응? 오히려 서기 기능 개혁이니 그가 능히 고치고 그 말뜻을 연역해 가기를 서기 바랄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알아들 때까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또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 고칠 수 있거니와 종차열의 불개혁원즉 종자는 법어지언으로 말할 때 따른다 했잖아요. 따르고 또 열 좋아하기는 하지만 불능개연즉 불개여건즉 고치고 실마리를 찾아가지 못하게 되면 신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종불개여갸이니 끝내 고치고 연역해 가지 못할지니 그 실마리를 찾아가지 못할 것이니 수 성인이라도 비록 성인이 옆에 계신다 하더라도 기여지하자 그 어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불가능하대. 그래서 세상을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아예 그 말뜻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말뜻을 알아듣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고칠 수 있고 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완곡히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은 또 완곡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 나중에 바뀌어서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여기서처럼 예 고치겠습니다 하고서 안 고치고 저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 말 속뜻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끝내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 결국에 여기 말을 하거나 하는 이 글의 핵심은 바로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고쳐나가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지요. 재활 법어지어는 능부종호와 법도에 맞는 말로 법도에 맞도록 딱딱 바르게 하는 그런 말은 능무종호와 능히 어찌 능히 조춤이 없겠는가 따름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겉으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따라서 계지위기니라 그것을 고치는 것이 귀함이 될지니라 반면에 손여지어는 즉 부드럽게 완곡하게 그 사람이 기분 상하지 않게 이렇게 돌려서 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은
능무 열호와 어찌 능히 좋아함이 없겠는가. 하지만 역지 위기니라. 그 말을 꺼내는 그 이유를, 원인을 가만가만 마음속으로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귀함이 될지니라. 열이 풀력하며 듣기 좋아만 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지 못하며 종이 불개면, 앞에서 따른다라고 하고서 실제로 고치지 못한다면 오말 여지 하야이니라. 나는 그 사람을 어찌 할 수 없을 뿐이니라. 나는 끝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법어자는 법도로 말을 하는 것은 정원지예요. 정직하게, 즉 바르게 말을 하는 것이고, 손언자는, 손자는 부드럽게, 이렇게 할까요? 부드럽게 하는 말은 완이 도자라, 완곡하게 이끌어주는 말이다. 역은 심 기서야라, 역이라는 것은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찾는 거고, 법어는 인소경탄고로 필종이나, 그러니 법도로 하는 말은 사람들이 공경하고 꺼리는 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따르게 되고, 그러나 불개 즉 면종이요, 그것을 창으로 고치지 못하게 되면 면전에서 따를 뿐이요. 손언이란 것은 무소개옥으로 어긋나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필렬이나 반드시 기뻐하기는 하나, 그러나 불역즉,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보지 못하게 되면 우부족이 지기 미의지수자라. 또 좋기, 그 은미한 의도가 있는 곳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양씨왈 법원은, 양씨가 말하기를 법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약, 맹자, 논, 행, 왕정지류, 시야오. 맹자가 왕도 정치를 행해야 된다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그 논의 같은 것들이 이 예가 되고, 손원은 약, 기, 논, 호화, 호색지류, 시야라. 제선왕이라는 임금한테 그랬나요? 그 맹자가 재화를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한다는 것을 논하는 그런 류가 여기에 해당되니 어지 불달하고 데리고 말을 하면서도 알아듣지 못하고 거지 불수는, 무슨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해도 완강히 거절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유지 가야원이와 오히려 가하거니와, 오히려 가하다는 것은 완전히 옳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세요. 기혹 유언, 즉 그가 혹 깨우칠 자죠. 그 말을 깨우치게 되면,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나중에 그 말을 깨우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말이죠. 상, 석이, 기능, 개혁이니, 오히려 그가 능히 고치고 실마리를 찾기를 바랄 수 있거니와, 종차열의 불개 역언즉, 내 앞에서는 따르는 척하고 또 기뻐하는 척하지만 고치지 못하고 실마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즉, 이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종불개역야이니, 끝내 고치고 실마리를 찾지 못할 뿐이니, 수 성인이라도 비록 뛰어나신 그런 성인이 계신다 하더라도 기여지하지야, 그 같은 사람들을 어찌 할 수 있겠는가.